왼쪽은 슬프다. 슬프다. 깨달음은 어느새 모순이 된다. 지난 세기 초 혁명 뒷소비에트 시인들은 우리들이라고만 말하기로 하였다. 우리들이라고만 시인 자신을 부르기로 하였다. 황홀하였다. 그 결정은 폭설 때문에 거리에 나가지 못한 채 방 안에 서성거릴 때도 유효하였다. 저 혼자 우리들하고 맹세하였다. 거울 저쪽에서 나는 어디론가 사라졌다. 어느 화창한 날 뛰쳐나온 마야콥스키도 우리들이라고 외치고 다녔다. 그는 거리의 신이었다. 어디에도 나는 허용되지 않았다. 나는 최악이었다. 우리들 오직 그것만이 주문의 권력이 되었다. 차츰 하늘의 저기압이 눌러댔다. 여름꽃들 누누이 짓밟혔다. 혁명은 혁명을 먹었다. 모든 아이들의 공에서 바람이 빠져나갔다. 우리들도 팽팽한 대기 속에서 바람이 빠져나갔다. 누가 대담하게 나는 사랑한다 라고 썼으나 아직 우리들은 사랑한다 라는 그렇게 읽는 습관이 남아있었다. 겨울 눈이 다 녹지 않았다. 봄은 늘 불안하다. 지난 세기 말 소비에트가 죽었다. 바르샤바 조약 국가들이 하나하나 떨어져 나갔다. 그 이래 시인들에게 온통 나뿐이다. 나로 시작해서 나로 하루가 저물었다. 나 이외에는 아무것도 없다. 신도 나의 다른 이름이었다. 오늘 환태평양 우리와 나의 요령들을 무한한 파도에 묻는다. 누가 태어날 것인가? 우리도 아닌 나도 아닌 누가 태어날 것인가? 파도는 파도의 무덤이고 또 파도의 자궁이다.